세라님 지금은 무슨 시간인가요? 아 지금은 우리 아가들이 키트 언박싱하는 영상을 보고 세라 엄마가 어떻게 느끼는지 리액션을 하겠다고 해서 리액션 영상을 촬영하는. 이야! 그래서 지금 언박싱을 보려고 합니다. 어라? 안에 아무도 없나? 아가 키트 기다리다가 지금 자버렸어요. 영곰이랑 자면 하루 종일 자게 돼요. 그럼 아가 키티를 가지러 고고. 아가 키트, 아가 키트. 야, 니네가 아가 같다, 야. 버림받았어. 채용식 선택이사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아나운서 카메라 안 나와요. 우리 아기들 아나운서야? 이제 이렇게 한번 샥 돌려보면 아이돌 굿즈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이제 회사나 아 그죠 그죠 회사 이름이나 뭐 YG면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들어가줘야 맞아, 맞아. 되거든요. 나중에 아, 여기 영채말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주네 이야기들. 역시 사업적 많이 했구나. 자석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아우 얘들은 아나운서 같아. 1코 해줘야 되거든요. 일반인 맞아. 코스프레. 아, 열심히 노력하는 아가야. 아. 이제 그만 놓아도 돼. 다 이걸 좋아하는 제발 좋아하는 열심히 굉장히 노력하는 거 좋아하는 그죠 그죠 노력해줘야 되거든요. 애고는 노력해줘야 되거든요. 애써야 되거든요. 뭐라 애고는 뭔디 애써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른 글씨로 헤라님이 진짜 고생하셨겠다. 그래 나 고생했어 아가들아. 아 너무 예쁘다 사진. 언니는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나요? 아 너무 고민된다. 너무 쟁쟁하다. 사진들이 다 예뻐가지고 엄청 고민이 되는데 이거야, 저는 이거. 보라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나랑 똑같다. 저도 이거 약간 자연스러우면서도 헤라님의 미모를 그대로 담으면서 이해했어. 뭔지 모르다. 지들이 후원하네. 진짜 고생 많으셨다. 진짜 웃긴다. 진짜 고생 귀엽다, 니네. 아가라야, 우리 아이, 너 귀여워. 얘들이 아나운서 같다. 아가, 이렇게. 아나운서 같아. 이게 한 2030, 2040 갈 때까지. 우리 같이 헤쳐먹어요. 우리 한 40까지, 50까지, 한 60까지 힘이 되신다면, 헤라님이. 함께해요. 우리 함께해. 뭐 60만 하겠니? 70, 80까지 간다. 여기 아버지가 맹맹이 꼬꼬는 뭐야? 맹맹이 부르다. 왜 몰라? 맹맹이 꼬꼬는 걸? 떡볶이. 얘네들 몰라? 맹맹이 꼬꼬만. 라고 한대. 그 사진이 맹맹이 꼬꼬만 같은 느낌이래요. 근데 저는 이런 재밌는 헤라님을 볼 때 가장 사랑받는 것 같아요. 어, 맞아. 받는 행복해. 망가지는 건 좋아하는 거야. 맥시한 걸 안 좋아하고. 너무 심각하다. 아우, 귀엽다. 귀여워. 우리 아라는 귀여워. 귀엽다. 아, 이제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정화가네. 우정화가 나왔다. 같이 봐줘. 쟤는 영보랑 같이 보네. 너같이 생겼다, 영보가. 삶에서 가장 아팠던 순간은? 네. 너무 많은데 마음 공부하고 나서 쭉 아팠다. 배신의 연속, 실망과 좌절감의 연속이었다. 죽음보다 더 아픈 게 있다는 걸 마음 공부하는 이유 알게 되었다. 네, 처음에 딱 마음 공부를 할 때는 회장님이 힘들고 이런 게 하나도 안 느껴졌었거든요. 그래, 너 뚱꽝아지였다. 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고 회장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헤라님 입장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게 제가 약간 마음 공부를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헤라님의 입장이 이해가 조금씩 갈 때 너무 많은데 마음 공부하고 나서 들었다 우리 애기 대신의 연속 실망과 좌절의 아픔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한테는 너무 와닿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겪은 고통에 비해서 헤라님이 더 많이 겪었을 텐데 이쁘다. 나도 그렇게 아팠을 때 정말 아팠는데 헤라님 얼마나 아팠을까. 진짜 뭐 하나하나 다 배우고 있는데 헤라 엄마가 된 것은 세상에서 가 제일 따뜻한 엄마를 하고 싶어서였다. 차가웠던 것만큼. 아니 진짜 너무 멋있는 여자야. 심쿵했어.
뭐야가 아 눈물이가 네가 나를 울리지 10년 전 헤라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헤라야 너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 계속해 너를 믿어 또 울어 제가 관념을 끊고 걸어가는데 엄청 도움이 됐어요 헤라님이라는 존재는 정말 감사하고 이거 만들어주신 아가 그 마스터님 세 분 그분에게 감사하고 약간 읽었는데도 치유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나도 고마워 많이 해줄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수현 심화가 어머 이야기네 예술적이다 어쩜 이렇게 이쁘게 귀여운 아기 어우 꾸몄어 포토카드로 센스가 있다 이거. 아 이쁘다 아 너무 행복해 집에 우리 아가 집에 해라 엄마가 나도 좋아 어, 아 영모 영모 어디 펴놓은 거 봐 대박이다 문에 또 이렇게 오 이야기는 또 예술적이네 누가 군호가가 하고 아가도 오네 아가 좋아 안겨 어, 이야기는 너무 좋아 헤라님 선물 고맙습니다 안녕 사랑해요 안녕 문주아 가네 얼굴이 부었어 너 아까 좀 그만 자 어떻게 뒤에 메시지가 있네 카드가 민주아가 공부 많이 든 얼굴이 어이. 아주 고와졌네 아까 그럼 잘 자요 안녕 잘 자 넌 그만 자 너 눈이 벗어 이쁘지? 오 아니 포토집 포토집인데 혜연님 사진도 있고 누가 어떤 사진이 제일 이쁜지 아무도 안 골라주네 너 골라봐 이쁘다고 하는 예뻐 어 그렇지 너무 예뻐 미쳤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게 누구야 성수가 가네 아이고 뒤에도 내 그 브로마이드 해놔야겠다 너무 멋있어 엄마 우리 애도 기대해주는 거봐 아유 우리 애기는 50이 넘어도 애기네 와.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엄마 사랑 많이 받고 싶고. 오미야, 우리 사랑해. 이제 마지막으로 헤라님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윤정이가 찍나 봐. 엄마. 엄마를 만난 게 정말 처음이에요. 엄마, 정말 사랑받은. 저기 없어갖고 어떻게 사랑받고 어떻게 사랑줘야 될거든요 그거 배운 게 없어서 엄마 앞에서 항상 비틀거리고 그랬는데 엄마 엄마한테 사랑을 많고 표현하고 아가 너 엄마한테 사랑 엄청 잘 주고 있는데 아가예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저희 이름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아가 엄마 아니요 아 이야기 나 울리네 짠 아우씨 울었어 아가 키트가 도착했어요 에이 저희 저 고양이도 같이 출연을 했네요 오 정신아가다 이게 뭐야 대박이야 진짜 이야기는 남자 아기가 이렇게 성수해 진짜 맛있어 보이는 솜사탕 박스가 안에서 저 아가 남자 아기야 나단 나타나는 짠 짠 어,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나요? 너무 행복한데요, 진짜. 이야기가 막 사랑받는 마음이 느껴져요. 아, 되게 막 뿜뿜 느껴져. 어, 아, 저도 눈물 나. 아, 감성적이구나, 진짜. 아, 너무 좋아, 진짜. 미쳤다. 미쳤다. 커봐요, 여러분. 문꼬리 딱 커. 근데 남자 아기들은 민망하니까 도발적인 사진은 그냥 얼른 지나간다. 그런 부분 있죠. 저는 원래 그 밀양왁시라서 마음을 되게 버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가 키티를 딱 받고 진짜 너 완벽하잖아. 말이 안 나. 울면 안 돼.
걸면 안 돼. 얘 누구야? 지연이랑 민. 이야기 좀 시끄러운 아기들이다. 준비를 하자. 시끄러워. 여기서. 했어. 대망의 화보지. 세라의 의미. 반짝 반짝 빛나는 이름을 나누고. 무슨 홍보대사 같다, 얘네. 아가. 컨셉이 여러 가지. 섹시, 귀요미, 러브. 엄마 같이 간다. 러블리. 러블리, 뭐, 큐티, 뭐, 청순. 인스타로만 다 인지하지. 진짜 얘들은. 오산이야, 오산. 그럼 바로 경기도 오산. 아가 큐티 탈려 나온 사람들 같아. 세이지. 아가야, 즐거운 놀이터란 것을 알려줄게. 하트. 뿅뿅. 안녕. 잘 들어가자. 아가가 되라. 아니, 아가 가. 아가. 안녕, 인사자. 안녕, 친구들. 안녕. 시작. 병수 아가랑 주아 아가구나. 아니, 아가들 안 춥냐? 아, 와. 와, 이거 와 하다 끝나, 아가들아. 빨리 말을 해봐. 콩콩아가 저 서울 맘 세션 한번 오나 가지. 안아야지. 감사합니다. 개개개개. 은수아가. 저는 25번이네요. 저는 25번이에요. 얘기 빨리 가입했네. 그리고 포토카드. 아가 너미가 제일 좋아했던 거. 포토카드가 제일 좋구나 넌. 제일 좋아. 열심히 노력하는 아가야. 이제 그만 놀아도 돼. 그거 너 그거. 열심히 노력하는 아가야. 이제 그만 놀아도 놀고 돼. 놀고 싶어. 우리 애들 다 그거 뽑아. 그래 갖고 다녀야겠다. 그래 그거 갖고 다니. 야 너는 찾아 헤매는 아가야. 엄마에게 오렴. 네 존재 자체가 이제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을 알려줄게. 이것도 너무 알겠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풀 죽어 있는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줄게. 그럼 너 지갑 터져. 너 사랑해요 해람님. 엄마도 사랑해. 이게 또 애기들 남자애기들이네. 남자애기들 두 명. 남자애기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까? 설명해줘 엄마가 애기들한테. 모르니까. 안녕. 아이고 사람아. 그렇게 좋아 우리기? 키트가 왔어요. 뭘 상자만 보고 올라 그래. 키트가 왔어. 엄마 이야기는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엄청 행복하네. 그렇게 좋아? 지금 예쁜 거 아니에요. 얘는 감동이. 어떻게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뻐 아가? 어떻게? 엄마. 얘 진짜 온다? 상자만 봤는데 어떻게? 아, 너무 사랑받고 싶구나 우리 애기. 이거 진짜가 너무 기다렸어요. 진짜 너무 갖고 싶었어. 진짜 바로 해볼게요. 문에 거는 거.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안 돼. 어떠지? 너무 귀엽다. 엄마 그랬어. 너무 예쁘다. 이뻐? 엄마. 우리 엄마예요. 너무 예쁘죠? 그래, 내가 네 엄마야. 아, 너무 예뻐. 아빠를 사랑한다. 내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아유, 너무 좋아하는 게 행복한데? 멧지다! 여기는 선우아가 아기들인데, 이 아기들도 모를 텐데 잘. 나는 모든 것을 빼앗기 나쁜 아이입니다. 아까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지금 무슨 때가 아니야. 우리가 것조차 인정하기 싫은 나쁜 아이입니다. 선우하게 아들내미는 이미 이제 힘이 들어 이미. 그거 명언모음집이야 그게. 시모음집인가? 그게 어떻게 시모음집이야 명언모음집. 제일 강한 기도 아픔을
실해. 아니면 명언이 왜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좋아요. 누구지? 현정 아기. 이야기 조윤정 아기? 조윤정 아기. 우리 명부 해라는 사진. 필수 나가네. 이제 그만 놀아도 돼. 아이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조금 좋아해. 놀아 놀아 놀아. 아 진짜. 2020년 포토집 우리 해라님 사진. 해라님이 그린 해라님 이것 좀 보세요. 졸라맨 같죠? 졸라. 졸라맨. 나 우먼이야 졸라 우먼. 제가 해라 아가 멤버라는 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해리 아가와 미미 아가의 아가 패키지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도 또 둘이 나왔네. 둘이 해리와 미미. 명찰이 있어요. 명찰. 그날 그날 마음에 드는 카드를 넣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애기 덕분에 해리 엄마 유명해지겠다. 달고 다니면. 사원증 같아. 사원증 자기 사진 넣는 사원증. 해라님 사진. 해라님 섹시해요. 섹시. 아우 저 사진 좋아. 이거. 아가야 사랑한다. 엠프피 오 나올 것 같다. 오 엠프피야? 주로 그런 거 좋아하는 거네. MBTI 같은가 틀린가 뭐. 아가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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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진짜 예쁘다. 우와. 태어나가네. 엄마 왜 완전 자유로운 영혼이야. 완전. 완전 대박. 너무 감사해요. 안녕. 지호아가네? 오. 야 어떤 게 제일 예뻐 너는? 그냥 아가들만 볼 수 있는. 아니 사진 참 좋더라고 이게. 그래. 그 남자가들이 저 좋아해. 네 우리 찍었던 거잖아 혜란이. 그렇게 글씨였어요. 제가 아가 0001번입니다. 1번이지. 제가 1등으로 신청했거든요. 자랑하는 거 봐. 오야 너 1등이야. 내가 하겠다고 마음 먹었잖아요. 누다고 할까요? 와우 이거는 완전 도발적인데? 이런 거 좋아. 되게 섹시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도발적인 거 좋아하는구만. 이거 남자들이 다 민망해서 그냥 넘기는 거야 너. 넘겨. 그래요? 이야기 안 넘겨. 저도 모르게 이게 손을 안 빼고 있어요. 여기 이 사진에. 너무 더 보려고. 섹시를 너무 좋아하는구만 우리 애기. 무엇보다 소중한 건 이 멤버니까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그 모든 면들을 이번 년에 보상받은 느낌인 거예요. 영 제 말을 알고 혜랑님을 알면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진짜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감사함을 통해서 저도 얘네는 좀 더 아픔 많이 느끼고 그리고 좀 더 즐겁게 그게 제 영채님이 바라는 것일 거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올리야 우리도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영 제 말도 많이 듣고 후반들도 좀 많이 같이 도우면서 그러면 서로서로 즐거운 2021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나 마스터님들도 그렇고 헤라님들도 그렇고 너무나 감사하고 후반들도 마찬가지 그 리더님들도 그리고 2021년도 다 같이 소중하고 예쁜 추억을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야 그렇게 하자. 그거 태어나가는 막 너무 좋아하니까 아 막 그냥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막 아 얘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아 막 감동이네. 응? 그리고 막 필수 나가랑 그 누구야 어 성수가가 같은 거 아유 나이든데 애기같이 좋아하는 게 너무 귀엽다 아유, 너무 귀엽고 응? 아 우리 아기들이 다 약간 느낌은 다른데 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이고 행복해라 이거 보니까 막
우리 아기들이 기뻐해주니까 엄마는 너무 기쁘네. 자, 그리고 요 앞에 지금 3인방이 있어요. 아가 키트를 만든 3인방에 소감을 듣겠어요. 이거를 봤잖아. 감동이었어요. 좋아해주니까. 네, 너무 좋아해주니까. 그렇지.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아가들을 보는 것 같았고 같이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아서 같이 너무 들뜨는 저도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래, 너무 사랑스럽고 그 사랑을 많이 뿜뿜 느껴야 우주가 변하니까 다음에도 또 아가 키트를 더 잘 제작하도록 우리 아기들을 떡 많이 많이 사랑해요. 사랑해 우리 아기들. 안녕, 사랑해.